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부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요 바로 원플러스 20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, 전에 보였던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제가 요번에 어미 등에 있다가 독립을 하게 됐는데요, 와 진짜 귀여워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여드릴 건데, 지금 겸사겸사 구독자가 7만 명에 다가서고 있어요. 이벤트로 두 마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건데요,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자 바로 보러 갑시다. 짜잔, 바로 이 사육장인데요, 지금 바로 오픈할게요. 짠. 어? 다 어디갔지? 자, 이게 우리 꼬물이들, 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 꼬물이들이 있어요. 자, 우리 여기 꼬물이들이 있고요, 지금 원래 어미 등에 있었는데 지금 다 내려온 모습이에요. 지금 이 친구들을 제가 집을 꾸며주면서 개수를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어미를 먼저 옮겨주고요. 우와, 애기들 여기 있어. 어미가 힘이 많이 없네요. 너무 수고했다. 자, 여기 꼬물이들 엄청 많아요. 우와, 이 친구들을 제가 한 마리 한 마리 다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연약해가지고 살살살살 부어야겠어요. 찢기로 하다가는 왠지 다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자, 몇 마리일까? 이제 어미랑 독립할 때여가지고 제가 따로 분리를 해줄까 해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. 사실 어미 등에 있을 때 스코폴링일 때는 이걸 떼주면 안 되거든요. 그때는 어미 등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. 지금은 독립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주는 거고요. 자꾸 들어가네요. 야. 야. 우와, 진짜 귀여워. 꼬물이들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진짜 20마리가 되겠는데요? 여기에도 지금 몇 마리가 남았어요. 와, 이 친구들을 진짜 이벤트로 제가 두 명을 선발해서 구독자 7만 명이 되면 고충화문의에서 제가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정 기준은 또 영상이나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개체들을 다 보았고요. 제가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하면서 더욱더 검해지고 커지거든요. 그때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,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